아, 일단은 후라이팬을 하나로 해보자. 이 후라이팬으로 해봐. 이걸로 될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오, 맛있어. 물티슈 한번 닦아줄까? 닦아, 빨리. 물 한 번. 오, 물기가 안 나와. 야, 비싼 거 같아. 얼마짜리인데? 이거? 2만 원. 쓰리봉 탈 거 하나 줘봐. 이거 봐. 응, 박스 일로 줘. 박스 맞춰. 야, 이제 뭐 훌륭하네. 그거 달 거 하나 줘. 그걸 달 거? 응. 이거 갖다 놓고. 갖다 놓고. 방법이 없으니. 집게 가위도 없지. 집게 가위도 없지. 감자도 닦고. 그래. 물티슈로 닦으면 되고. 소고기니까 정신승리해야지. 자, 오늘 간단하게 심플하게 챙겨서 오늘 나와가지고 소고기랑 지평 생 막걸리 한 잔 먹을게요. 여기는 지금 저기 선유도 해수욕장인데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없고 좋네요. 막걸리 한 잔. 나도? 응. 한잔 하자. 괜찮네, 지평 이것도. 훌륭하네, 지평 대. 어? 자리 뒤가 좀 빡세다. 가위도 없고. 뭐야? 아, 미안하다. 아, 이거는 아직 돌린 것 같은데. 야, 여기 왜 이렇게 튀어나오나? 돈이 너무 세가지고 가위 뚫리는 거 아니야? 이게 좀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쏙 들어온 것 같고. 하나 줘봐. 이것도 마저 다 올려? 다 올려봐. 다 깨네. 응. 아, 이런 게 좋네. 뭐. 끼가. 아주 맛있어. 또 이렇게. 배고? 가위도 집게도 안 가져와서. 근데 비주얼이 되게 맛없어 보인다, 이거. 고기. 비주얼이. 안 끊기지? 어? 왜 생나? 근데 왜? 센 거 아니야? 괜찮아. 아니, 생으로 먹어. 어차피 생으로도 먹어. 아니, 끊는데 안 끊겨가지고. 어떻게 잘랐어? 손으로 누르고 젓가락으로 뜯어놨어. 아, 맛있네, 근데. 더 익히고 싶어? 더 익히고 싶어? 어. 이거. 이거 가운데다. 빨개 가운데. 뭐, 고기가 약간 더 질긴 것 같고. 잘 안 쓰리더라고. 그러네. 어. 아,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래요. 그거 뭐가 봤어? 이렇게 익히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지금 빨개. 근데 형은 이거를 한 것 같아. 내가 똑같은 것 같은데? 안 뜨거워져. 뭐, 안 찢어져, 이게.
맛있지? 응. 아. 얼마나 더 좋아. 홍수 지리학적으로. 좋잖아. 올리자 그거. 고기. 응? 네 개 올려 그거. 이거? 응. 아니다 두 개만 해. 생각보다 크네. 칼이라도 갖고 다녀야 돼. 칼? 그지? 썰어먹기라도 하네. 나가자. 아, 배부르네. 라면을 좀 이따 먹고 깐풍 새우 먼저 먹자. 여기서 막걸리가 1.7리터 차이로. 소병 반 정도. 양이 높아서. 그 니꺼 텐트 그 찌까는 거에서 어떻게 셋이 잔다고? 그래 물론 나 대빵 거기. 거기 내가 이제 차 정리하고 딱 텐트 몇. 거쳤는데 엄마 저 안쪽에 있고 아빠가 이러고 있는데 자리에 진짜 차량 이만큼 있더라고. 아빠가 하는 말 뭔지 알아? 빨리 들어오래 그래. 아빠 빨리 들어오래 목이 들어온다고. 아니 진짜 한 뼘도 안 되는 공간인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내가 문 딱 닫고 아 차에서 잔다고 차에 왔지. 아 진짜 거기는 무리였어. 나까지 들어갔으면 셋 다 못 잤어. 엄마 아빠 나까지 다 잠 못 잤어. 내가 차에서 잤지. 오늘 차에서 가기 더 편했어. 아 목이 없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목이 이렇게 많았냐 거기? 아 문 안 이만큼 열어놓고 한 2cm 열어놓고 잤는데 그 틈새로 목이 한 3, 4마리 들어오더라고. 진짜 셋에 그 목이 그 소리 엥 거리는 소리 그것 때문에 깨가지고 한 시간 동안 목이 잡고 한 시간 동안 목이 잡혔어? 응. 아 거의 날 샜어. 너무 잡아가지고 잡아 하니까 어떻게? 뭐래? 아 목이 때문에 못 잤어. 누워서 자는 건 편했어? 그거 편했어. 야 반 이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어? 그대로인 것 같은데? 봐봐. 왜? 무겁네. 이거 별 차이가 없네. 그치? 어떻게? 응? 못찾으냐? 모기가 싫어하는 거야. 모기 한 마리가 들어오면 진짜 큰일 나. 그때 아주 잠 못 자. 밤새도록 들어오면 밤새도록 뛰껴. 잠을 잠대로 못 자고. 잠을 딱 틀어도 오! 엄청 많아 모기. 오! 모기! 모기 움직이는데 쓸쓸해지가 않아. 아 생각보다 너무 느끼한데? 한번 끓일까? 바로? 이거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자, 세 배에 사나워진 너구리 앵그리 마무리. 여기에다가 잎새장 한 잔씩 먹겠습니다. 잎새장 떨어질 것 같아서. 라면을 4분 30초만 익히는 거예요.
보여줄게. 자, 앵그리 너구리라면. 비주얼 좋다. 그러니까 다시마 하나 수밖에 없었어? 어. 됐어. 자,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송가인. 송가인이 광고하는 입세주 한 잔 먹겠습니다. 자. 짠. 아, 먹는 것까지 찍어야지. 오늘 좀 고플레 나오지. 아. 역시 라면이 진리다. 아, 그러니까 라면 제일 맛있네. 산 정상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이 테이블이 딱이네. 네, 백패킹용 테이블. 이 백패킹용? 근데 10kg 이상 걸을 때는 못 가져갈 것 같은 테이블. 어이, 너무 뜨겁네. 열 전도율이 너무 좋네. 그러니까 엄청 뜨거워 이거. 중요해. 내려. 입세리. 몇 미터지? 아, 200ml. 한 병. 병 기준으로 한 3분의 2. 3분의 2? 병이 350ml인가? 어, 그 3분의 2로. 누워서 드라마 보고 있었는데. 어, 좋아? 너 뭐해 엄마? 나 누워서 TV마다 졸아, 막 졸았대. 아빠는? 아빠 차. 아주 좋은 자리에 자리 잡아놨어. 사람들 없지? 어. 없어? 아, 한가해? 없어. 옆에 한 팀 있다가 갖고. 여기 자리 좋네. 아, 선유도. 알았어, 끊어. 응. 아, 목이 잡히다. 모기가 막 달려들진 않아. 어, 그 플라자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막상 달려가지 않고 한번 유턴을. 한번 왔다가 윙하다가. 어, 윙하다가. 약간 허브랑 비슷하게 내려가지고. 어, 효과 좋네, 저거. 방금지로 달려드는 느낌은 나긴 나는데 괜히 기분이 지금 언짢아. 불편해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가져가야지. 아, 이건 다 먹어야겠는데. 이거? 응. 못 먹겠어? 먹기 싫으면 먹지마. 마지막으로 먹고. 내가 이거 원샷 때려갔다. 안돼, 이거 양 엄청 많아. 왜? 100리터 넘을걸? 나 안 먹을래. 아, 나 안 먹을래. 아, 아, 진짜 대단하지. 엄마 줘. 한번 들렸다가 농 싸고 세수하고 마트 가서 홍길파 사가지고 와서 여기 대충 정리하고 들어가게. 홍길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고? 아니, 정리하고 가게.
대충 정리하고 가게. 오케이, 카메라 끝. 아, 배불러. 아, 큰일 났다. 너무 배불러. 이게.